밥을 푸자. 아침을 안 먹으면 꼭 요때쯤 11시 반 요때 배고프기 시작해요. 그러면은 이렇게 과식을 하게 돼요. 과식도 아니야. 남들 먹는 거에 뭐 비슷한 정도는 있는데 과식한다는 정도가. 요렇고 반찬이 뭐 있냐 딱 열어보면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반찬이 아무것도 없어요. 김치 냉장고에 있는 게 세 가지인데, 깻잎, 지다먼 거, 무시 지다먼 거, 군에 있을 때 생각나네. 짠지. 젓가락은 있어야지 한번 그래도. 자자자자자자. 어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우리 개모님이 말씀하시기를. 죽거리 빵구 나가지고 인천 경매몰에서 산 거. 일단 뽀뽀를 먹어요.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. 내일 먹겠다고 남겨두면 안 돼. 오전에 쓰레기 네 번 주웠어, 낙동강에. 쓰레기가 너무 많아. 생강이 너무 많다. 이런 거야? 닦아내고
밥 먹고 쓰레기를 몇 번 줄 것이냐, 악기 연습을 할 것이냐. 쓰레기를 줘야지. 프로는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, 나 같은 프로 위에 그냥 노는 사람은 그냥 공연만, 공연 시험만 나팔을 부는 게 진정한 음악인이지. 아유, 손에도 힘이 없어가지고. 담이 걸려가지고, 밤새 설치는데. 날이 풀리니 좀 낫네. 단백질, 즉 계모님의 말에 의하면 너무 살이 아무것도 없네. 손 떨려.
그릇을 빡빡 끓는 거는 추잡은 짓인데 나와서는 설거지를 더러운 걸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밥풀 하나라도 다 먹어야 돼. 기분이다. 일단 물까지. 양치물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아이고 물을 너무 많이 따랐어. 잘 먹지. 남보다 잘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. 먹는 거. 타의 추종을 허가해. 이 다다키 맛이다. 담자리.